EV9, 뭐 GV80 금액대는 상당히 비싸지만 사실은 6명이 탈 수 있는 차는 카니발이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 원입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제발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 더 하면서 오늘 또 역시 마트원 글로벤 하이드보진 출구 영상 담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렌터카 회사에서 우리 차를 가져가네, 신PD. 오, 아니 뭐 직접 아트원으로 와도 장기 렌트 가능한데 전국에 렌터카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신PD님? 완전 많이 있어요. 대형 렌터카 업체도 있지만 중소형 렌터카 업체도 많은데 그 중에 한 렌터카 업체에서 계속 저희 차를 가져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PD님? 첫 번째, 금액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저렴하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내용이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서도 저희 차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출고되는 영상도 벌써 몇 대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중소형 렌터카 업체 관계자분들도 한 번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신PD님? 맞죠? 네, 그분들은 특히 이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도 설명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 날렵한 디자인. 자, 공도에서 주행시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GFRP 재질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철판 재질인데 검정 차가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철판 재질이면 열을 굉장히 많이 머금어요. 하지만 GFRP 재질은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썬팅은 배제되어 있어요. 왜냐? 그 렌터카 회사에서 또 별도로 하신다고 해서 오케이. 그리고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된 차량. 그리고 안쪽도 제가 비춰드릴게요.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컬러가 있죠. 바로 무슨 컬러죠? 그렇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수용을 하고 있고 순정 상태 그대로인데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장착됩니다. 그리고 50만 개 이상의 판매고 이 목쿠션은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컬러죠. 그리고 순정 시트에도 열선매 통풍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상면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자, 어떠신가요? 1열쪽 깔끔하죠?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열쪽 역시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요트 바닥. 야, 오늘 날씨 비 온 후라 너무 잘 보일 것 같아요. 본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로서 노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2열의 시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거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렌터카로 나가는데도 요트 바닥을 한다? 즉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결 유지하기가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사이즈에 받고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트포켓 이거 딱 장착하는 거 10초 올렸죠. 뭐 윤종신 닮았다 돌아가신 서전 뭐 상관없어요. 저는 네, 그분들도 유명인이고 저 역시도 유명해질 겁니다. 이 아트포켓 있고 없고 차이 이렇게 살짝 꼽아주는데 정말 쇼츠에 거의 이제 한 50만원에 갈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 아트포켓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왜냐? 구석에서 핸드폰 어디다 놓을 거야? 놓을 데 없잖아요. 맞죠, 신PD님? 네. 그리고 측면 쪽에는 늘 이중구조 현지콘 블라인드 강조를 했는데 순정에도 이렇게 망사형 커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현지콘 블라인드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카니발.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성인 6명이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차는 카니발과 사실 스타리아 밖에 없어요. EV9, 뭐 GV80 금액대는 상당히 비싸지만 사실은 6명이 탈 수 있는 차는 카니발이 짱입니다. 제가 보여드려야 되죠. 자, 3열에도 제가 승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성인이 편하게 독립시트에 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카니발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시트가 뒤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와, 펜타. 상부 쪽에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있죠. 그리고 4개의 송풍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따봉입니다. 자, 스타라이트가 빠졌어요, 신PD님. 네. 네, 본 차량 사연이 있어요. 렌터카로 출고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트원의 하이루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주행 중 잡수리 그리고 ABS가 없다는 거. 왜냐?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라고 강조를 했고요.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차분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자체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의 특징, 결코 화려, 스타라이트 들어가면 화려하겠죠. 하지만 실용성에 더 무게를 둔다고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의 목쿠션만 들어가고 유튜브 바닥만 한 1열, 2열, 3열 보내드렸고요. 후속 쪽에서도 살짝 비추면서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또 다른 점, 역시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카니발 마크,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렌터카 회사로 출고되는 차량 넘버는 하호허 이렇게 되겠죠. 자, 본 차량 후석에서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이렇게 썬팅이 안 돼 있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비춰질 것 같아요. 센터면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도 상당히 예쁘고 스타라이트가 들어가면 더 예쁘겠죠. 1열에 2명, 2열에 2명,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3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에 원래 싱킹 공간에 글로벤 수납함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일반 수납함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수납함을 갖췄는데 아트원의 글로벤 수납함도 사실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출도 되고 있고요. 자, 어떠신가요? 정말 가볍게 그리고 부담 없는 금액으로, 게다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있으면은 이렇게 렌터카 회사를 통해서 혹은 아트원에서도 장기 렌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패밀리카로서는 카니발만한 게 없죠. 뭐 EV9, GV80과 가격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는 전국 지사 있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분들을 위해서 용인 전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용인 전시장에는 요즘 유행한 RMS 9.0 그리고 황제 차박 풀세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트원 본점도 동일하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사용자의 용도는 정말 정말 다양하죠. 그 모든 용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튜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